안녕하세요. 드럼 치는 정민입니다. 드럼 홈트. 오늘은 4연음과 6연음에 대해서 연습해 볼게요. 4연음은 한 박자를 4개로, 6연음은 한 박자를 6개로 나눠서 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꼭 메트로놈에 맞춰서 연습하셔야 되고요. 6연음 같은 경우는 메트로놈에 닿는 손모양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. 집에서도 간단히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악보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댓글 보시고 들어오셔서 다운받으셔서 연습해 보시고요. 악보 보시면은 번호가 총 3가지가 있어요. 그리고 이 3가지 모두 왼쪽 마디는 4연음, 오른쪽 마디는 6연음이고요. 그리고 이 1, 2, 3번의 손모양이 모두 다르니까 이 점 주의하셔서 연습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제가 메트로놈 50과 80에 맞춰서 연주해 보았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고요. 재밌게 연습해 보시고 다른 영상에서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